광양시 가족센터는 결혼 이주 여성의 취창업을 돕기 위한 바리스타, 제과기능사, 피부관리사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결혼 이주 여성 당지연 씨는 센터 결혼 이민자 프로그램을 통해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지역 카페에서 1년 넘게 근무한 후 지난해 광양시 가족센터 서포터즈로 일 경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이 경력을 바탕으로 올해 광양시 중마동에 본인의 카페를 창업했으며 자격증 취득으로 배운 커피 추출 기술과 고향인 베트남의 커피와 디저트를 접목해 다양하고 특색 있는 메뉴를 제공합니다. 커플은 즐겨 마시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문화 센터에서 마리스타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어. 취득한 뒤에 카페 아르바이트를 경험은 쌓고 베트남 커피도 즐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뜻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이민자는 제2의 모국인 한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안고 그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능동적 참여자가 될수 있도록 센터에서는 다양한 취창업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가족센터는 다문화 가족 상담, 언어 교육, 통번역, 자녀 성장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고흥우주발사체 국가선단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8일 고흥군청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전남도 고흥군 현안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주 고흥 고속도로 건설 등 직접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국토부, 전남도, 고흥군, LH, 전남개발공사는 고흥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했고, 고흥군이 우주발사체 산업의 성장 거점이 될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고흥 국가산단의 성공을 위해 기업 유치는 물론 접근성과 정주여건 개선까지 중앙부처가 직접 나서서 지원하겠다며 특히 광주 고흥 우주센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 19일 서울 하나빌딩에서 전남도, 고흥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해 고흥군의 우주발사체 산업의 중심지로의 도약이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복지TV 뉴스 황윤재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반려견을 무료로 돌봐주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운영 52일 만에 누적 이용자 1,400여 명을 돌파하며 성황 중입니다. 전국 관광지 최초로 운영되는 반려견 돌봄 서비스는 반려동물 전문가 5명이 상주하며 반려견에 따라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중 반려견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전송해 안심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국가정원 관람을 하거나 어떤 볼 일이 있거나 할때 전문가 선생님들이 다 상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저희 직원들이 모두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 소지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려인들이 여기 맡기시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게 케어하고 있습니다. 돌봄에 더해 포토존 가족 사진 촬영, 강아지 발바닥 케어 등 다양한 서비스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시설 만족도 100%, 예약 시스템 만족도 98.3%, 직원 친절도 99.4%로 나타났고 재방문 의사도 100%에 달하는 등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예, 저희가 여름철이 다가오고 있어서 폭염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실외 놀이터에서 배변 활동 후에 냉방 시설이 갖추어진 저희 실내 놀이터에서 안전하고 시원하게 반려견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통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의 편의를 제공하며 반려인구 1,500만 명 시대에 맞춘 새로운 친반려동물 관광 롤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은현입니다.
광양시의회 로비의 아담한 쉼터 갤러리에서는 내 마음의 풍경이란 주제로 과여자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쉼터에서 지금 지역 작가분들께서 문화예술 작품 활동하신 작품들을 전시를 해놓고 있는데 앞으로도 광양시에서 우리 지역 작가분들을 위해서 더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추구해온 기억의 시각화로 관람객과의 정서적 공감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행에서 발견한 자신만의 풍경들 그리고 그곳에서의 서정적인 인상들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작가만의 느낌으로 자유롭게 캔버스에 담고 있습니다. 작가는 일상 속에서의 여행은 또 다른 나의 습작이며 캔버스에 시간을 그리는 것으로 추억과 회상들을 시각적 언어로 색채의 옷을 입히는 과정이라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키워놓고 우연찮게 취미반 모집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 등록해서 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어느덧 35년이 됐습니다. 너무 즐겁고 하면서 한 번도 쉰 적이 없을 정도로 푹 빠져서 제가 그림만 그렸습니다. 언제까지 작품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힘이 닿는 한 1년에 한 번씩 꼭 개인전을 해서 80대에는 엄청 큰 전시회를 한 번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이국적인 건물과 꽃과 나무 등을 세밀하게 표현하기보다는 단순화되어 나타냅니다. 가요자 작가는 개인전 9회, 단체전 200여의 전시와 한일수교 기념 한국작가 32인 초대전 등 전남도전 심사위원이며 초대작가입니다. 작가의 추억은 현재의 감정이나 상황에 합류해 시간을 기록함으로써 때로는 애절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추억의 되새김을 통해 단순한 향수에 빠지는 차원을 넘어서 관람객이 서 있는 곳으로 유입되는 신비한 시각적 영향력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가요자 작가의 캔버스는 시간의 기록으로 추억, 향수 등 그 순간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여행에서 느끼고 간직한 아름다운 풍경과 정서를 관람객과 함께 공유하고 시간을 재생시키면서 추억이 아닌 현재 행복한 설레임으로 전해지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배은아입니다.